나는 진짜 자동차 터지는 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와, 이 영화랑 똑같네요. 같이 죽는데. 그렇죠. 안녕하세요, 배우 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호입니다. 자, 오늘 시도해볼 건 뭐죠? 영화 속 혹은 이 게임 속에서 언제나 폭발시키는 겁니다. 진짜 자동차 터지는 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치,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싹 다 해볼 겁니다. 궁금합니다. 바로 가시죠. 가시죠. 네. 방탄조끼단! 뭘 쏘려고요? 우리 원래 LPG하고 이게 큰 거 쏘기로 했잖아요. 빵빵 막 이런 거. 영화가 있기 전에 뭐가 있다? 예고편이 있다. 부탄가스도 가스통이고 예. 헤어스프레이도 가스통이고 그렇죠. 총을 쏘면 어떻게 될까? 예. 기대가 되네요. 네. 준비됐나요? 예. 그럼 쏩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헤어스프레이 통을 쐈어요. 뭐 어땠나요? 부탄가스. 부탄가스는 뭔가 다른 색다른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니다. 가시죠. 아, 설마 LPG도 이러는 거 아니야? 한번 보죠. 안에 가스는 다 날아가고요. 폭발 뭐 이런 건 뭐 전혀 스펙타클한 폭발실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그러니까 LPG가 기대는데. 아,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부탄가스야. 저기 날아갔네. 아, 이쪽에 사 있고 이쪽에 사 출고. 야, 이거. 아, 뭔가 이 희망이 보이는데? 예? 이게 이 정도면 이따가 잘못하면 산 날아갈 수도 있어. LPG는? 그렇지. 되게 기대된다, LPG. LPG야, 이렇게 터져! 아, 잠깐만, 이 아름다운 몽골을 그러면 안 돼. 아, 그래? 가자. 거기다 터질 거야. 한번 쏘면 터지지 않을까. 갑니다. 와, 오, 역시. 자, 드디어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빨간색 소화기, 소화기를 쏠 겁니다. 가시죠. 자, 준비되면 쏘세요. 생각합니다. 역시 보통 영화에서 보면 빵 터져서 막 하는데 대뿜이네? 몽고에서도 25만원인데 어? 뭐야 도대체 이게? 네, 어? 여러분 방금 25만원짜리 소화기가 터지는 모습을 네. 봤습니다. 첫 번째 소화기 실험 안 터진다. 안 터져요. 이번엔 10kg짜리 프롬판 가스통을 쏘겠습니다. 아, you ready? 네. 슛. 처음부터 다시 액션. 자, 이제 분사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준비하려. 시작합니다. 발화가 되려면은 350도에서 400도의 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땅 하고 총열을 떠난과 동시에 한 200도 정도의 열입니다. 근데 이게 날아가면서 공기 암탈로 식어요. 오히려 이론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가스를 터뜨릴 그 어떤 열도 없는 거죠. 아, 안 터지는구나. 네,
확실히 관통이 됐고요. 그리고 오, 그냥 관통이네요. 네, 뒤에 살구와 사출구가 있고요. 그 안으로 이제 분말가루만 뻥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소화기는 개뻥이다. 그거 그래서, 영화에서 그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저게 올 때 소화기를 빵 써서 치열 가리고 도망가는 뭐 이 정도. 그렇죠, 그렇죠. 자, 프로판 가스통. 하얀! 그냥 액화가스 그 자체가 그냥 분출만 됐어요. 그러면서 요동치고 이 우리 시야에 사라진 거죠. 안녕. 내가 없어져 볼게. 하나, 둘, 셋. 얍! 뿅. 소화기와 LPG는 일반 탄으로 쏘면 안 터진다. 아, 폭발. 네. 국내에서 할 수 없는 폭발! 갇힌 공간에서 얘를 틀어놓고 방 안에다 가스를 잔뜩 넣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총으로 쐈으면 혹시라도 그 총이 방 안에 있어야 돼요. 같이 죽는 거야. 그렇죠. 밸브를 열어서 거기다 불을 붙여놓으면 터질 거예요. 예방탄으로 쏘면 터지지 않을까. 이거는 아까 쐈던 총알이랑 똑같은 구경이죠. 7.62 곱하기 45R인데 아까랑 틀리게 탄두에 녹색의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건 예강탄이기 때문입니다. 발화 물질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게 타면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쐈을 때 과연 LPG통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케이, 준비됐어요. 갑니다. 저게 다구나. 일단 확실한 거는 발화를 만들고 예강탄을 쏴도 터트린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폭발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아, 또 쏘고 싶다. LPG통 더 없어? 이게 돈이야. 25만 원이야 하나당. 언제 쏴보겠어? 요것도 돈이야. 아, 근데 LPG통 더 없어요? 어떻게든 이게 폭발을 시켜보고 싶어. 제작비가 나오면 CP님이 마지막으로 사주실 거야, 형님. 그죠, LPG통 옆에 산소통을 둬야 될 것 같아. 알았어, 알았어. 산소통 좀 구해볼게요. 됐어요. 갑니다. 와. 아, 그래도 시원해. 아, 대충 그래도 성공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도 다 해봤잖아. 실험을 했습니다. 게임이나 기타 등등에서 보던 거랑은 다르지만 그렇죠. 이제 사무실 복도에서 정말 막 도피하다가 쫓아오니까 빵 쏘고 쫙 퍼지면 앞에 안 보일 것 같아요. 요거 자세 압축을 시켜놔서 그런지 총에 빵 맞았다 그냥 딱 뛰어가면서 뒤에 있는 그 따라오던 요원들이 와 흰색 연기가 막 그죠 그죠 요거 자세 그거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결국 좀 아쉬운 건 뻥이 없었다. 아쉽지만 그렇죠. 현실적인 실험 오늘 한번 제대로 해봤죠. 우리 마지막 구호를 외치고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사가 아는 것이 즐거워진다. 아는 것이 즐거워진다. 방탄 쫓기다. 아는 것이 즐거워진다. 먼저 들어가. 아는 것이 즐거워진다. 오케이. 자, 아는 것이 즐거워진다. 방탄
조끼단! 빨리 와!